엑소호트입니다. 일본에서 아키타현 연안 북부 지역에서 4월 16일 오전 8시 33분에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아키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연이어서 연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와 아키타 쪽에 과거에 지진이 발생을 해서 대한민국의 동해안을 강타해서 강원도 쪽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키타 쪽에서의 지진은 대한민국에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아키타 역시 노마리 원전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한 노마리 원전 말고도 아오모리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아키타현 같은 경우는 아오모리의 로카쇼무라 원전의 전적이 원전 재처리 시설에 큰 타격을 줄수 있는 어느 지역 다 우선 문제는 일본에 원전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발생하는 곳곳마다 다 원전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후쿠이 같은 경우, 특히 후쿠이 얼마 전에, 며칠, 한 이틀 전인데, 후쿠이는 과거에 후쿠이 대지진도 있었고, 후쿠이 지역이 일본에서 가장 원전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 후쿠이에서 지진이 났었고요. 굉장히 아마 일본 분들도 크게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후쿠이 쪽은 정말 일본을 위해서라도 지진이 나면 안 되는 곳이고, 지금 도쿄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뭐 수백 번의 지진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와카야마 쪽, 난카이 대지진의 어떤 위험이 큰 상황이고요. 지금 일본 전체, 혼슈,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 전체가 다 대지진의 영향이 있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들은 결국 원전 대폭발의 위기인데, 일본에서 또한번 막말이 지금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소 부총리가 이 오염수를 마셔도 자기는 오염수를 마시더라도 별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 그렇다면 그 물을 한번 마셔보고서 얘기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이 지금 이 오염수 관련돼 가지고 계속된 서로 간의 어떤 논쟁, 아규먼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삼중수소, 이 트리튬이 포함된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거는 정말 막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생각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진짜 그 아소 부총리의 생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글쎄요, 이게 희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분 말씀은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해서 그 식수의 7분의 1까지 희석을 해서 먹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우리 자기 마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과거에 아베 신조도 그때 전 총리도 재임 중에 후쿠시마에 가서 그때 수산물을 시식하는 장면을 언론에다 공개한 적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인정할 걸 인정하고, 예? 지금 일본이 얼마나 큰 위기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아키타에도 지진이 났고, 지금 지진만 와카야마에 세번 났고요. 지금 전 일본이 지금 최고의 위기 상황에 태풍도 왔죠, 또. 그 20일 날또큰 태풍. 크게 또 20일 날 오키나와 쪽으로 크게 때릴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면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일본 국민분들한테는 나라가 망하려면은 항상 나라만이 아니고 한 개인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대운이 꺾이고 어떠한 그 사람이 죽음의 단계, 죽음 완전히 멸망의 단계에 이르를 때는 항상 대운이 꺾일 때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야. 국가가 망하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과거에 그 무수한 로마 제국이라든지 청나라, 뭐 명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나라도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왜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겠어요? 나라가 망할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태평양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죠? 제가 아는 일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장 후회된다. 왜 우리가 그런 전쟁을 벌였을까 모르겠다. 이게 그 일본의 국민들의 의견이. 왜냐하면은 후회가 되겠죠. 굳이 왜 그런 전쟁을 벌여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나라가 망할 때는 항상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망하기 전에 막판에 보면은 그 명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그 굉장히 어떠한 황제들의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액티브가 있죠. 말도 안 되는 황제가 파업을 했죠. 명나라에서는 황제가 파업을 해가 나일안 하겠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그 출중한 장군들을 막 사형을 시켜 죽여버려가지고 결국에는 그 청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청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판에 수많은 어떠한 정책들이 다 실패했죠. 한 나라가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나라가 망할 때는 항상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한다. 그런 거죠. 지금 일본의 그 지금 기사들 신문들을 일본 현지 신문들을 제가 보는데 일본 측의 주장은 여전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일본 얘기를 지금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 대한민국에서 너희들이 지금 자꾸 뭐 오염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국제적으로 지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해외 그 외교 당국자들이 뭐 해외에다가 뭐 제소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어차피 그 실제 방출, 지금 정확하게 제가 신문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일본 그 친구들이 쓴 거, 신문 기사. 실제 방출은 2년 후인데, 해양 방출에 대한 피해 입증을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인들은 참 한심하다. 지금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와, 이건 정말 아니죠. 진짜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대한민국,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는 친일파들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물론, 친일파들이야. 어떤 돈 때문에, 어차피 그러니까요. 어차피 친일파들은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야, 친일파들이야. 어차피 돈 주니까 하는 거지. 뭐 때문에 지금 일본에 뭐 이렇게 충성을 하겠어. 다돈 때문에 그런 거. 돈 떨어지면은 금방 또 돌아섭니다. 그 친일파들은. 이 사람들은 친일파를 믿고서 막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가 아닌 것 같아. 이거 지금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일본 측에 지금 보니까 주장은 그거예요. 너희 대한민국에서 지금 국제적인 제소를 뭐 외교 카드를 통해서 뭐 제소를 해외에다가 제소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왜? 실제 방출은 2년 뒤에 있을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그 너희 한국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증명할 거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와, 진짜 일본인들 실망입니다. 실망이에요. 아, 진짜 큰 실망을 하게 만드는데. 지금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체 일본인들의 생각이 아니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끌고 간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 어저께도 제가 또그 기사 보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이 참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데모나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외교적으로 막 여러 나라들, 뭐 유럽, 미국에다가 외교력을 부었다. 친일파들한테 돈 줬다. 그러면 그 얘긴데, 한 천만 원씩 줬겠지. 1인당 한 천만 원씩 줬겠죠. 한 기자들, 뭐, 정치인들, 뭐, 여러 가지 돈을 줬겠죠. 글쎄. 제가 볼 때는 아니, 줬다는 어떤 그런 전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죠, 지금. 야, 이런 식이면 진짜. 지금도 현실적인 떠난 대한민국 왜 이렇게 한심하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인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 주장은 지금 그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실제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2년 후인데 니들이 뭐 해외에다가 뭘 제소를 하겠냐, 니들이 무슨 자료가 있냐 지금 그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잔머리를, 이야
그러면은 2년 뒤에 방치하는 것도 다 잔머리에서 움직인 거네, 이게. 야, 진짜 악의 축이야, 악의 축이야, 지금. 아니, 제가 얘기하는 악의 축이란 얘기는 정치,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의 악의 축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재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이 일본인 정치인들의 악의 축이다. 진짜 전 세계의 악의 축이네. 이전 세계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일본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시청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